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에. 네, 오랜만이 뵙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뭐 열심히 그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네. 애국 뭐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요. 네, 예전보다 네. 조금 잠수 활동을 많이 하게 된 이유가 너무 공격을 받아가지고요. 네. 뭐 어려움이 있으셨던 모양이죠? 뭐 청와대에서 감시하고 있다. 막 이렇게 협박성 글을 쓴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댓글상에서? 댓글에, 예, 댓글에. 댓글상은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뭐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그 압력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아직 뭐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거나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어떤 간접적인. 간접적으로. 경고성. 네. 네 그런 어떤 그 그런 부분들은 좀 있었던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한일 관계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네. 뭐 그런 말이 안 되는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예, 그래서 예전보다는 요즘에 네네. 그 이런 그 집회에서 네.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다가 좀 그 위험을 좀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네. 조금 지금은 그. 앞에 나가서 하는 활동은 조금 네, 네,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계시군요. 네, 네, 그렇지만 필요한 활동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중요한 문건을 뭐 번역하기도 하고요. 네. 네, 네. 네, 요즘에 또 일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네, 한국에서는 언론 통제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언론에는 이렇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현 정권에 대해서 아주 그 지면적인 그 뭐죠? 그 어려움을 그 줄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기사는 한국에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히려 외신을 통해서 우리 버스 운동가들도 외신을 뭐 미국 언론, 일본 언론 그런 외신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이 네, 현실인 예.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 북한의 네네. 충성 맹세문을 네. 예, 쓴 사람들이 있다 네. 해가지고 그 일본 잡지에 네. 소개가 돼가지고 지금 네네. 이슈를 맞습니다. 지금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것도 공영방송이나 네. 메이저 언론에서는 아직 다루지는 않고 있지만 네네. 우리 그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네. 예, 막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선구자 방송도 예. 그 잡지를 어제 예, 예. 예, 긴급히 입수가 돼가지고 예. 예, 그 우리 아무래도 우리 와타나베 교수님께서 예. 일본인이시다 보니까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네. 더 잘 이해하고 예.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오늘 또 급히 네. 이렇게 선비자 방송 네. 애청자분들에게 또 선을 보이게 됐는데요. 네. 네, 우리 선비자 방송 애청자들 네. 또 해외에 계신 네. 우리 그 교포분들 네. 또 국내 우리 국민들한테 간단한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네, 선구자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선구자 방송을 만나게 된 지가 2년 정도 됐습니다. 옛날에 대한민국 앞에서 아주 추운 겨울에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신 것이 인연이 돼서 정말 존경하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가장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매일매일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고 계시는 것을 정말 존경하고 있고요. 오늘 지금 말씀하신 그 잡지가 이겁니다. 하나다. 네, 하나다라는 월간지입니다. 근데 이 잡지가 일본에서 어느 정도의 잡지냐면은 뭐 한국에서면은 그 월간 조선 정도로 굉장히 보수 우파 중에서도 굉장히 신뢰를 받고 있는 잡지, 월간지 중 하나입니다.
몇 개가 있는데요. 뭐 정론이라든가 이 하나다라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 그러니까 가장 그 용기 있게 예민한 기사도 다루고 있는 그런 월간지입니다. 네.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한국 관련 테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일본 포스바 사이에서도 한반도 문제가 가장 아주 그 급박한 문제이다 보니까 그런 테마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 여기 보라색으로 돼 있는 그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스쿠프로 돼 있습니다. 문재인에게 그 조선노동당 당원 위협이라는 테마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문재인에게 조선노동당원 위협 스쿠프. 신호하라 조이치로라는 그 저널리스트가 쓴 기사입니다. 네. 네. 네, 문재인에게 조선 노동당원 위협입니다. 위협으로 돼 있습니까? 위협. 위협인가요? 협박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랍니다. 위협이 있다. 아, 의혹? 예, 예, 예. 아, 의혹. 예, 예. 예, 저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예, 예. 의혹.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의혹이다. 아, 이해됐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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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아직, 그러니까 뭐 단언한 거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증거 자료로 의심이 되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아, 예. 네. 그러면은 지금 그것과 관련한 표지 제목은 그거 한 가지인가요? 네. 아, 네, 그렇습니다. 그 핵심 조건 거는 그거고. 네. 그 다른 건 뭐 한국, 것은 한국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목이 있는데. 네,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국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나 봐요. 맞습니다. 아, 그 잡지에서. 네. 아, 지금 한반도 문제가 네. 일본에서도 북핵의 직접적인 비핵이 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과 일본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또 미사일을 썼습니다만은 직접적인 비핵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과 일본인데 일본에서도 북핵 문제가 가장 직접적인 국민들의 관심사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에서는 뭐 또 샀구나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본에서 그때마다 긴장합니다. 진짜 날아올 수도 있다. 진짜 그렇죠. 언제 갑자기 날아올 수도 있다. 맞아요. 네, 한국 전쟁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맞아요. 굉장히 조용한데 갑자기 전쟁이 시작된 것이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일본 국민들의 관심사가 북핵 문제와 한반도 문제, 특히 문정부가 너무 나간다. 문재인부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이해가 안 된다. 네, 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병이라고 이게 좀 자극적인 제목이지만은 이거는 한국이라고 하지만 한국 정부가 네. 병들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 네, 네. 한국이라는 예, 병. 예, 예. 네, 그리고 뭐 이게 뭐라고 돼 있죠? 한국 편에서는 한일 일본인, 그러니까 일본에도 좌파가 있습니다. 일본의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한국 정부의 편을 들고 있는 그런 일본인들도 있고, 그런 일본 좌파 학자라든가 공산주의자들이 문제다라는 뜻의 기사입니다. 니시오카 츠토모 선생님. 그리고 한일로 한국은 멸망할 것이다. 이원 교수님. 응? 그러니까 한일 전족주의의 공동 저자 중 한 분이신 이영훈 교수님하고 같이 이우영 교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우영 교수님 기사도 이번에 실렸습니다. 하나다에.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변희재 대표. 네.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의 기사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 옥중숙이 문재인 전치범 수용소에서의 고발이라는 제목의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 예, 많습니다. 하나다 10월호. 네. 하나다 10월호면은 아직 다음 달에 소개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9월 달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9월 준순 조금 안 되게 네. 일본에서는 한 달 전에 다음 달에 네. 미리 다음 달 호가 나오는데 상당히 지금 최신판이네요. 최신판입니다. 예, 예. 네네.
그 일, 어, 이 잡지를 구독하는 일본인들 네. 많이 있겠네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 지금 이 잡지가 네. 아, 듣기 이 그러니까 조선 노동당원 비밀당원 리스트가 실렸기 때문에 네. 그 완전히 매진 그러니까 서점에서 매진이 될, 될 정도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구하기가 네. 어렵다. 네네,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 네. 교수님도 미리 한 권 또 입수가 되셨던. 네. 그러니까 예. 이 책을 지금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벌 사람이 많고.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보수 잡지라고 그랬죠? 네, 일본에서. 네, 맞습니다. 보수 잡지. 네. 예. 그러면은 그 내용으로 한번 좀 들어가서 네. 아무래도 교수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세부적으로 네.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자세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집 한국이라는 명 문재인의 조선노동당 비밀당원 위협. 스쿠프입니다. 스쿠프. 네, 신호하나 조이지로 저널리스트가 쓴 글인데요. 아, 이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수님이 익히 잘 알고 있나요? 네, 이분은 그러니까 주사파의 활동에 대해서 아, 주사파 그, 활동에 대해서? 네네네. 그 일본 국내에서도 주사파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오키나와 미군 기지 그 오키나와 미군 절사하라는 네,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사람들은 한국에서 온 주사파 운동가들이 일본 오키나와까지 건너가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네. 근데 그런 활동에 대해서 취재하고 추적하고 있는 그런 저널리스트입니다. 네. 아, 그래서 그런 수명하에서 주사파 운동가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일본 국내에서도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추적하고 있는 저널리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그 문건이 어떻게 해서 이 저널리스트에게 건너갔냐면은 그러니까 북한에는 그 매년 관습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행사가 있을 네. 때마다 아, 새 사문 맹세할 때 새 네, 네. 맹세하고 이렇게 맹세하는 말씀이란 어울리는 그 중성을 맹세하는 아, 예, 예. 네, 그런 편지. 그러니까 지금 한문의 그 네. 제목이 북조선의 관습이네요. 네네네네. 네,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이 그 새사문, 이 새사문은 2014년 6월 15일에 김대중, 김정일, 얀 순회에 의한 남북순회회담 14주년을 기념해서 한국의 지하 비밀당원들이 흑의 최고 지도자와 조선노동당에 대해서 축사와 충성을 나타내고 축가하는 위, 그러니까 축위와 충성을 나타내는 뜻으로 담명하는 활동 과제의 수행을 맹세하기 위해서 보냈던 곳이다. 네. 그 탈북자의 그 전 단 관료는 그러니까 북한의 그런 그 고위 관료 탈북자한테 이 저널리스트가 얻은 자료입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탈북자 전 당 관료는 필자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에서는 수많은 기념일에 노동당 세포 그리고 활동 단위의 조직이 새사문을 결의하여 지도부에 보내는 관습이 있다. 이것도 그러한 것들 중 하나다. 아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네. 북한의 어떤 그런 그 네네. 관습이 있는데 네네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그 절기가 있거나 예예. 그럴 때에는 충성 맹세문 같은 거를 맞습니다. 작성해서 네네네. 보내는 네네. 그런 그 관습이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한국 언론이 그 작용화가 심해서 이렇게 언론 통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 그 새사문은 한국 국내에서는 발표되지 않았다. 아,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현 정부가 이런 문건을 발표하겠습니까? 이거는
한국에서 발표하기에는 너무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좌파 운동의 일부, 특히 예전에 진북 활동가들이 그 김일족 세속 독재와 가혹한 인민 지배에 절망해서 북한 민주화 운동을 2000년 정도부터 개시했지만 2016년에서 17년 박근혜 대통령 실각으로 한꺼번에 진행된 한국 전체의 진북화의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일부는 그 예전에 조선노동당 지하당원들이었고 이 움직임의 위험한 본질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그 인사들이 주사파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북의 지령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새사문이 이렇게 돌고 돌아서 이 필자, 이 신호하라 저널리스트에게 전해지게 된 것은 문재인 정권이 진행하고 있는 친북 기조의 개혁 노선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과 동시에 해외에서 문재인 지하 당원 위협을 펀폰노하면서 한국 국내에 영향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이 일본 저널리스트에게 이 문건이 전달됐는지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건을 보면은요, 이거를 보낸 리스트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이 버스 활동 하시는 분들이면은 아 역시 과연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석기, 이종희, 임수경, 박원순, 심재한, 천예, 한상열, 전동영, 문재인, 박지원, 노수희 등등 있습니다. 쭉 한번 계속 읽어주시죠. 네네네네. 강금실. 네, 강금실. 네. 예, 임동원. 임동원. 예, 김재현. 네. 최재성. 손도율. 손도율. 예, 손도율. 이름이 조금 손도율. 한문하고 좀 표기가 다르게 돼 있죠. 네네.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죠? 네네. 이게 그 다르게 기재한 이유가 네.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름 여기에 연명되어 있는 그 40가지의 개인 단체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국가보안법에 걸리지 않도록 만일 이 문서가 유출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핑계를 할 수 있도록 각각 이름의 한글 표기를 실명과 미묘하게 바꾸고 있다. 그러니까 발음은 거의 실제와 똑같지만 표기가 한 문자씩 들리게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게 그러게요. 예, 기재되고 나중에 이제 그 오리발 내밀기 위한 네네네. 그런 네, 일부러 이렇게 조금씩 의도로 바꿔서 예, 그러니까 자기들 빠져나갈 구멍을 네. 만들기 위한 네네. 그런 그 거리로 이렇게 지금 다르게 표기를 했다는 건데 우리가 한문을 읽어보면은 여기 있는 정치인들 네네. 또 유명인들 네네. 이런 사람들 이름하고 또 맞아 떨어지죠. 맞습니다. 네네. 예예예. 그러면 그 뒤로 한번 그러면 계속 손두율 손두율 예 손두율 그리고 이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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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다음에 예. 광노현 네 그 교육감 전 교육감이었나 네네 그렇죠? 전 교육감 네, 그리고 김광진 김관진 그, 김광진이죠 지금 그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예예예 예, 예. 예, 그리고 한명숙 한명숙으로 나와 있지만은
한명숙 숙입니다. 한자 한명숙. 예, 예. 전 그 총리. 정 총리. 예, 너 예, 역임을 했죠. 노무현 정권 때 예, 그... 예, 여성 총리죠. 한명숙. 그리고 홍정길. 홍정길. 예. 그리고 박기천. 백기천. 아, 백. 예. 박 백기천. 백기천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박으로 한문은 박으로 바뀌어 있는 기천, 백기천. 그리고 곽선희. 곽선희는 이분은 목사인데요. 네. 그죠? 남북 교류 협회 회장, 그러니까 기독교 남북 교류 협회 회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목사거든요. 네. 소망교회 네. 네, 목사 원로 목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분이 여기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명단에 지금 들어가 네. 있네요. 네. 예. 그리고 고용 고영원으로 돼 있... 욱 한문은 욱입니다. 욱. 아 고영우. 예예예. 예. 아, 가수 예. 예라고 합니다. 아 가수. 예예로 돼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상철. 네, 이상철. 예. 오스트리아 대리 대사. 대사. 예. 네네네. 예. 그 다음에는 개인명 아니라 그 단체명인데요. 단체. 아 예. 좌파 단체네요. 네네네. 통합진보당. 네.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그룹. 그러니까 민변, 민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네, 민변. 민변. 그 유명한 그 좌익 민변이죠. 네, 예. 그 민변. 그리고 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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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네. 폐악을 끼치는 민노총. 네, 네. 여기 그리고, 들어가 있군요. 네, 예. 참여연대. 참여연대. 예. 그리고 설기원. 이게 예. 똑 그 금희 씨의 똑 집이라고 합니다. 똑. 응? 떡집이라고 합니다. 아, 기윤실. 설기원, 네. 기윤실 아닙니까? 기윤솔이라고 돼 있는데요. 설기윤, 설기윤. 아 여기가 이게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라고 단체가 있어요.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 아 네. 기독교를 가장한 네. 좌파인데 네, 네. 활동을 했네요. 네. 그동안 그 네. 그런 의심을 많이 받아왔는데 네. 여기 들어가 있군요. 네, 그리고 정리구현 사제단. 아, 정구, 네, 정구현. 네, 그리고 기독교 복음선교회 선서환. 네, 네. 한 이거 순서가 좀 바꿔서 기재돼 예, 있어서. 예,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한국 진보연합. 예, 진보연. 예, 진보연대. 그리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예, 예, 전공노. 네, 예. 녹색 농민조합. 아, 예, 노, 예. 네, 네. 예, 그리고 경제정의실현 시민연합. 경실련이네요. 네, 경실련. 예, 예. 그리고 조희공. 조희연. 조희연. 교육감. 다시 개인명이 나오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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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예, 조희연. 예, 그리고 이재정. 이재정. 아, 이재정 그 유명한. 이재정. 이재정. 예. 좌파 아닙니까? 네, 네, 네. 이재정. 예, 이재정. 예, 그리고 박영선. 박영선. 네. 현 장관이죠. 박영선. 장관이죠, 여자. 박영선이로 나와 있습니다. 박영선. 아, 박영선이. 네네, 네. 야. 그리고 김한길. 김한길. 네네. 김한길 이 사람도 여기에 네. 들어가 있네요. 네. 아 정말 놀랄 놀자네요. 놀라운 자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네.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그 굉장히 그 언론인들이 신중한 편이기 때문에 상당한 근거가 없으면 이렇게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상당한 근거를 확보한 다음에 이렇게 공개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문장이 여기에 좀 보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교수님이 그 네. 문장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 네, 네, 네.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예, 필요한 걸 다. 예, 그 복사, 그러니까 이 문건의 복사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있죠? 그러면은 요거는 제가 화면을 담을 테니까 네네네. 내용을 교수님이 한번 네. 소개를 해줘보시죠. 김정은 장군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주곤합니다.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의 끝없이 그 준직한 남력의 현면전사 우리들은 위대한 련도사 김정은 장군님께 다음과 같이 굳게 맹세합니다.
첫째,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4주년을 맞으며 우리 남조선의 혁명전사들은 그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조국 통일 유훈을 높이 받도록 공화국 남반부에서 박근혜 괴뢰 도당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전 조선반도의 주제사상화를 실현하는 데 한 목숨 조개와 같이 바치겠습니다. 네. 둘째, 우리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을 박근혜 괴뢰 배당을 심판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세월호 사건으로 흥분된 군민전선을 범군민적 반미 반정부 시위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네. 셋째, 우리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악질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원천 무력화하고 주한미군을 남반부에서 완전히 쫓아내기 위해 결사한정을 준비하겠습니다. 넷째, 우리는 6.25 조선전쟁 이후 당과 수령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남조선의 전사들을 남조선 감옥에서 석방시켜 그들에게 민주애국 열사의 명예를 안겨주기 위해 모든 법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남쪽 정부의 검찰, 경찰 등 사법부와 행정부에 진투하여 정부의 행정 이거 좀 안 보입니다. 행정 기능을 마비시키고 행정 기능을 마비시키고 김정은 장군님의 지도와 련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밑에 한문 이름이 뭐로 돼 있죠? 네, 여기까지고요. 네. 이것은 그 해석입니다. 네, 뭐라고요? 문재인. 예, 문재인, 박원순, 이석기 등들에 위한 김정은에 바친 준성 원본. 준성 세사. 원본이다. 아, 네, 그러니까 마지막 줄은 그 설명문입니다. 야, 이 참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이런 충성 맹세문을 지금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핵심 세력들이 이렇게 작성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네요.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초자, 그러니까 이 필자도 이게 진짜 문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그 여러 관련자들에게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탈북자들은 그 한결같이 이것은 진짜다라고 증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탈북자들은?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북한 말투, 그러니까 완전한 북한 말투가 아니라 그 이런 남한 특유의 표현으로 서여 있는 것도 이것이 진짜라는 증거 중 하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북한식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남한의 말투로 이 맨세문이 작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이렇게 한국에서 한국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기 때문에 그 완전히 지금 북한 말투와 동일하게 표현하기는 작성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욱 신빙성이 있다라는 증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사가 지금 11페이지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그 내용이 길어요. 네네. 네. 이것이 그 왜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최순실 게이트에서 시작된 그 박근혜 정권 그 타도의 움직임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보수 진영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식으로 그 이 세력들이 그 계획적으로 박근혜 정권을 이렇게 타도시켜서 정권을 장악했는가에 대한 그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적배정상이라는 내용. 그러니까 이게 그 수행 과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제목도 있는데요. 아, 그게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그 푸계 지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예,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그 부분을 일부 한번 좀 소개 좀 해줘. 예, 수행 과제대로 진행. 예, 그러니까 종교조 그 교육 기관도 그 계획적으로 계속 주사파 교육을 어린 학생들에게 해왔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종교조는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홈페이지, 종교조 홈페이지에 그 성군천지의 위대한 승리 만세로 쓰인 포스터를 게재한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에 위반으로 문제가 되어서 권고자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올해는 친일파가 작사 작곡한 학교 교관은 변경해야 된다라는 운동을 시작하기도 하고 친북조선 반일단체로서의 성격은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다. 연면자도 그렇지만 그 서세문에 나와 있는 그 수행 과제 내용이 중요하다. 고 하다고 어떤 그 한국 연구자는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한목에 걸쳐서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수행을 맹세한 과제 내용은 그 이 세사문의 신빙성을 가장 명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이 문서가 그러니까 받치게 이 문서를 받쳤다고 생각되는 2014년 6월 15일을 기점으로 10개 항목의 각각을 근거로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일어난 사태는 여기서 맹세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거 2014년도에 아까 첫째부터 다섯째까지만 이렇게 아까 읽어드렸습니다만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형상으로 실제로 이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적배 정상 슬로건 하에서 문재인 정권의 한국 사회 혼란을 그 혼란을 그 아주 심각하게 적배 정상 슬로건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문 정권 정책은 정책 전환 그리고 개혁 그러니까 여기에 그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뭐 개혁이라는 것은 여기에 맨 세문에 있는 다섯 번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남측 정부의 검찰 등 사법부와 행정부에 침투하여 정부의 행정 기능을 마비시키고 김정은 장군님의 지도와 영도의 영도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한국에 계시는 그 한국 보수 진영 분들은 이미 겪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 이미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고 체험하고 있는 것이 이미 그 계획되어 있었다. 거죠. 예예. 예. 그러니까는 저들의 그 친북 좌익 세력들의 그 움직임은 이미 북한의 지령하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뭐 주체사상 오염의 그러니까 주체사상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도 참상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는 전략 물자 수출 규제 운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극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국의 대량 파괴 무기 제조에
정형 가능한 물자의 물자의 밀스, 밀스 실대를 그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그 일본이 보복한다. 아라고. 그러니까 일본이 그 아무런 저기도 없이 대한민국을 보복을 하고 있다. 예라고 해서 자국민들을 선종하고 있다. 선동하고 있다. 있다. 그래서 반일 감정을 유발시키고 있다. 네. 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군요. 예.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자파단체가 길거리에 나와서 뭐 반아베 촛불집회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매 운동, 그러니까 반일 운동에 대해서 뭐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한국 관련 그 주가 급락을 계속하고 급락이 계속되고 있고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내용이 여기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일 운동과 경제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도 주사파 그 주체 사상 그 운동가들이 계획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일이다. 주사파 네네네. 계획적으로 네네네. 일으키고 있는 그런 행위들이다. 네네네. 우리가 그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오고 있는 부분들이 결코 어떤 그 과장되거나 근거 없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런 걸스 주사파 세력들이 기획하고 계획한 대로 지금 사회 현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자, 이 빌자가 특히 일본, 이 빌자, 이게 시노하라 조이치로라는 저널리스트가 그 오키나와에서 활동하는 한국 주사파 활동가들을 계속 취재했습니다. 근데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취재해 온 결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 이번에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생활하신 지가 제법 오래되셨다고. 저 30년 된, 한국어를 아까 더듬어서 굉장히 죄송한데요. 30년.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 한국 됐습니다. 사회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북한의 어떤 그 북한과 남북과의 그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을 저 주사파가 장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그 분야 입법, 사법, 행정 이 3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지금 침투해서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지금 이루어져 가지고 나라가 급속도로 지금 공산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충성 맹세문까지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이 정도까지인 줄을 우리 교수님은 좀 인식을 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 저는 이 정도까지라고는 몰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사태가 일어난 후에 이렇게까지 심각하다는 것은 그 처음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물론 뭐 종교적 교육이라든가 뭐 각 대학가에서 그런 자경화된 교육이 심각하다는 것은 느낀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모든 분야에서 그러니까 전부 고위 뭐 관료 그러니까 사법부, 입법부, 사법부 모든 언론계 교육계 모든 분야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오랜 세월을 준비해왔다는 것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3년 전, 그러니까 3년 전에 그런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까지 이렇게 몰아간 그 사태를 통해서 처음으로 저도 이렇게까지 심각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요.
지금 우리 네네. 생방송 중에 일본인이 네. 댓글을 남겼는데 한번 누군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일본어. 일본어 아리스 체샤. 아 다나베 예, 예. 교수님 일본으로 들어오세요. 9월부터 예. 10월까지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 스파들은 무기고를 털어서 내란의 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지금. 이 남성분인 거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인 것 같아요. 그 여성분인 것 같아요. 여성분? 네네 이름이 아리스라고 할까요? 아리. 네. 아리스. 이게 실명인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네네. 지금 굉장히 그 위험하기 때문에 네. 한국에 있지 말고 네. 일본으로 들어와라. 네 그렇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 네, 왜냐하면 미군 절수가 26군데 미군 절수를 그 해야 된다는 그 발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디야? 한 일주일 전에 그, 네. 그 한국 국내에 미군을 절수할 방향이라는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디에 있는 미군이요? 한국. 한국에? 네네. 제한미군. 그래요? 네네. 그러면 그 상당히 기사도 네, 좀 찾아야 되는데. 상당히 그러면 위험하죠. 왜냐면 북한, 저기 그 원조 빨갱이 북한에서는 네. 네. 지금 대한민국의 그 주한미군이 가장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네. 적화를 네. 위해서는. 근데 미군이 철수를 한다는 기사가 나왔단 말이죠. 네. 이거는 정말 아닌 상황이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험하다고 예. 그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 길을 열어둬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한국 국내에서 목숨 걸고 뭐 선구자 반성을 비롯해 예. 내 한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저도 많이 뵀습니다.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집회 현장에서도 어르신 분들 뭐 나는 살 만큼 살았다. 그래서 뭐 나는 내 목숨은 아깝지 않다. 그렇지만 이 그 후대 그 후손들에게는 뭐 이 나라를 지켜주고 싶고 자유를 지켜주고 싶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내 한 목숨을 걸고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 현장을 떠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은 지키고 싶고 뭐 아들 딸은 목숨은 물론 지켜야 되지만은 저는 저도 뭐 아깝지 않습니다. 이 왜냐면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개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 그 주한미군 철수 네. 관련 기사의 네. 내용은 네.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고 그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그 기지 사용했던 기지라든지 기지에 대한 환수 환수 예, 그런 얘기 예예예예예 이렇게 이제 그 댓글이 네. 달리고 있는 거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좀 확대 해석한 거 모양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여러 가지로 그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아메리칸 스쿨 있지 않습니까? 올해까지로 이제 그 폐쇄하게 됩니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미군 가족들은 이제 귀국하게 됩니다. 아메리칸 스쿨에 다니고 있는 그러니까 올해 올해 초에 발표가 됐었고요. 아마 올 12월이면은 그 서울에 있는 그 아메리칸 스쿨이 그 폐쇄될 겁니다. 그리고 미군 가족들이 아마 귀국하게 될 겁니다. 언제까지? 그러니까 12월 달에 학교가 없어지면 학생들은 다니는 곳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그 발표도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미국인 학교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폐쇄를 하고. 네네. 그거는 되면 이미 공식 발표가 있었고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조금. 그러니까 얼마만큼 심각한지 알 수 있는 그런 소식 중 하나.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네요. 네.
그레이 님이 아메리칸 스쿨 폐교될 예정이 11월. 네네. 그리고 미군 가족 귀국 예정이 된다. 네. 아, 이런 그 댓글을 남기신 네, 걸 보니까 네. 그 말은 맞는 네.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저기 댓글 다시는 분이 정말 정보도 빠르시고.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하도 뭐 미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똑똑하고 스스로 정보를 입수하고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 굉장히 그 저는 역시 한국 국민 수준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그 민도가 높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물론 뭐 선동을 당하고 막 이렇게 지금도 그 정부가 선동하고 있는 그 내용이 얼마만큼 온돌인가를 모르고 있는 안타까운 그 현상도 뭐 접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선구자 반성 보시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은 정말 수준이 높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본에서는 네. 숱한 네, 네. 어떤 그 한국에 대한 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외국에서 외신들, 네. 외신들을 특히 우리 그 와카나베 교수님께서는 네, 네. 지금 일본에서 방송되고 있는 네. 보도 내용들을 네. 계속 모니터를 하고 계시는 네.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한국의 어떤 한국에서 나오는 그런 그 기사하고는 이제 전혀 다른 네. 기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한국에서는 보도를 안 하는 내용들이 네.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 중에 이제 어떤 그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네. 어떤 그 전략 물자에 대한 네. 수출 네. 네. 그런 그 물품들 네. 네.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맞습니다. 말씀하시던데. 네. 그러니까 정론이라는 월간지, 그러니까 이런 월간지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안 갖고 나왔습니다만은 네. 정론 9월호에 실린 네. 그 니시오카 츠토무 선생님 여기에 그 니시오카 츠토무 이분이 막 한반도 전문가입니다. 일본에서는 가장 신뢰가 높은 소감, 한반도 소감? 예, 네, 소감 력. 그러니까 니시오카 츠토무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납치 피해자 구출회의 회장이기도 하고 그 교수님이신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쓴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략 물자가 얼마만큼 그 수출되었고 일본이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수밖에 없었던 화이트 네네네 화이트 국가. 네. 네. 그러니까 화이트 국가라는 것은 그 모든 가치를 공유하고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국가에만 이렇게 특별히 그 검증 없이 그 쉽게 그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네. 특별 혜택을 주는 그런 국가가 화이트 국가인데 그 이게 전략 물자, 그러니까 핵무기의 재료가 되는,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연료가 되는 그런 화학 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그 한국을 통해서 외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이 리스트도 있는데요. 네. 네.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네. 소개를 좀 한번 네.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료를 다음에 가지고 네. 와서 소개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와타나베 교수님을 통해서 네. 지금 일본 네. 이 하나다 잡지에 네. 실려 있는 그 내용을 저희가 직접 또 일본인을 통해서 네. 또 우리 한국어로 한국말로 이렇게 또 설명을 해줘가지고 많은 분들이 네. 또 이해하고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되어서 너무 또 감사하게 또 생각을 하고 귀하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렇게 그 활동의 어떤 거 좀 제약을 네. 이렇게 좀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데 이런 정도의 어떤 활동은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뭐.
차라리 관제 추방이라도 당하면 또 이슈가 돼서 보수 진영이 싸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재료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저를 강제 추방한다고 해서 강제로 추방을 하면 네네. 그러니까 뭐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출입국 관리법을 바꿔서 뭐 아마 일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본 사람들은 국적을 바꾸지 않고 영주권자로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영주권자들에게 아주 그 굉장히 엄격한 출입국 관리법으로 바뀔 수 있다. 네, 그런 예상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요. 네. 또 의 교수님 또 스케줄이 또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기회가 되면 네. 그 일본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언론 기사 네.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선구자 방송을 통해서 네. 소개를 해주시는 역할을 하시면은 네. 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가능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적극적으로 네.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은 네,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추석이 이번 주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 추석을 저희가 맞이해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 안에서 지금 네. 세 번째 맞이하는 추석 네. 한가위를 맞이하고 계시는데 네. 그 안에서 신체적으로 네. 건강상으로 여러 가지 힘든 그 과정을 외부의 병원에 이제 다니시면서 네. 지금 견뎌나가고 계시는데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 한국 국민들이 너무나도 눈물 흘리면서 애타게 그 복귀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 중에 한 분이 또 우리 와타나베 교수님이실 텐데 우리 이렇게 맞이하는 추석에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추석 인사 를 마무리로 이렇게 하도록 해주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님 부디부디 건강하시고 양식 있고 양심 있는 국민들은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의 대통령님이시다 하고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국민들한테. 국민 여러분, 저도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추석 또한은 가족과 함께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마이크 좀 잠깐 주시고요. 네. 네. 교수님 먼저 일어나셔요. 아, 네. 저기 지금 시간이 네네. 2시라 그러셨죠? 네네. 예, 조금 늦으셨는데 제가 마무리하고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잠깐 저는 요거 하나만 들고 네. 사진 하나만 좀 예, 담을게요. 마무리 전에 저도 나오나요? 같이 예. 아, 같이요? 예. 예. 아, 예. 이쪽으로 요거를 이쪽 요렇게 그렇게 한번 좀 들어보시고요. 또 자켓 사진을 찍습니다. 자켓 사진.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와타나베 교수님을 통해서 일본 잡지인 하나다 시오로에 실린 우리 좌파 세력들의 북한에 대한 충성 맹세문에 대한 그 기사를 장장 11페이지에 걸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기사를 우리가 소개받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익히 우리 국민들 중에서 알만한 분들은 뭐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그 부분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북한의 고위층이 탈북하면서 가지고 입수한 그 자료라고 하죠. 예, 이 자료를 국내에서는 터뜨리지 못하고 그 일본
일본을 통해서 지금 이게 기사화가 됐습니다. 이 하나다라는 잡지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월간조선과 같은 그런 그 레벨의 보수 그 잡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그 잡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굉장히 일본 내에서는 또 그 권위가 있는 알려져 있는 신뢰받는 그러한 예, 잡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교수님 또 통화해요. 네. 예, 제가 조금 더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그 발표해드린 그 내용 중에서요. 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명단이요. 명단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나오죠. 지금 맨 위에 리석이라고 나와요. 근데 예, 한문 이름은 이석기예요. 이석기가 바로 그 석기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통합진보당, 예, 통합진보당으로서 아로 조직을 이끌고 있었던 예,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예, 적발이 돼서 감옥에 가 있는 그 이석기. 지금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그런 그 좌파들의 극렬한 그 지금 그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석기가 상당한 어떤 위치에 있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석기가 맨 위에 명단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정, 지금 한글로는 리정휘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정희가 되지 않습니까? 예, 통합진보당 예, 최고위원으로 있다라고 보충 예, 설명을 달아놓고 있죠. 그다음 임수정, 예, 임수정 학생으로 있을 때에 예, 북한에 몰래 잠입을 해서 그 학생 축전, 평양 축전에 참석을 해서 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임수정, 예, 김일성의 품에 예, 안기는 모습의 사진들이 공개가 돼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지금 예, 국회 현직 국회의원인지 모르겠네. 지금 전 예, 통합진보당 13 예. 전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예, 이러한 그 충성 맹세문을 작성해 놓고 국회의원님네 아니면은 또 대한민국 국민님네 또 여러 기관의 수장님네 하면서 그런 그 행태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너무나도 참 고역질이 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박원순 명단이 박원순으로 지금 표기가 돼 있는데 이렇게 이름들을 다르게 실제와는 다르게 지금 표기하고 있는 것은 아까 우리 왓다나베 교수님을 통해서 그 기사에 언급되어 있는 그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이유에 대해서 빠져나갈 구멍, 핑계를 댈 수 있는 이거는 그 이름들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핑계를 대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박원순인데 박원순 뭐 여기 영문 이름 표기까지 다르게 해놨죠. 그 다음에 심재한 정청래 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한상열 한식열로 돼 있죠. 한문 이름은 한상열이 되겠습니다. 그 한복 입고 나르는 국회의원 해가지고 국회 때에도 목사죠. 아 이분 목사네요. 목사
한복 입고 북한에 가가지고 자주 들락날락하는 그 좌파 목사가 되죠. 정동영, 정동돈영으로 돼 있죠. 예, 그렇지만 한문은 정확히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까지 지냈던 예, 좌파. 그 다음에 문재인, 여기 지금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재인의 이름이 문재임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박지연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지연으로 박지원입니다. 과거 통일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우리 한국의 국내 언론사 46명 사주들을 이끌고 북한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게 했던 이 인간이 박지원이죠. 지금도 살아서 참 대한민국을 참 대한민국의 못을 박는 짓을 아주 배후에서 이모저모로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그 다음에 노수희. 예, 노수희 정의구현 사재단 예, 신부로 지금 보충 설명을 하고 있죠. 강금실, 예전에 법무부장 노무현 대통령 때 법무부 장관을 했던 강금실도 명단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동현, 김대중 정권 시대 때의 국정 원장 예, 임동원이네요. 임동연으로 하면은 모르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임동원 아닙니까? 임동원도 예, 그렇죠. 국정원장을 해서 그 북한과 접촉하면서 못된 짓을 했죠. 그리고 김재현, 이석기하고 가까운 같은 통진당으로 활동을 아마 하다가 여기도 지금 부득부득 적화가 되기를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을 인간이죠. 여자 김재현. 그리고 최재성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돼 있네요. 최재성. 송두율, 이민열 가수네요. 이민열? 이민열이 지금 가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굴은 잘 지금 모르겠는데, 광로연, 교육감. 여기는 광로연으로 되어 있네요. 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곽노현입니다. 광로현. 그리고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죠. 광진구 쪽에 아마 국회의원으로 비례대표인가요? 청년. 예, 그쪽으로 해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지금 또 조국 부인과 관련한 어떤 구설수에 지금 오르고 있죠.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이 부부, 한명숙 부부는 아주 전형적인 빨갱이 부부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죠. 그리고 홍정길. 홍정길입니다. 홍정걸이 아니고 지금 여기는 홍정걸로 한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신동아 학원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신동아 홍정길입니다. 실제 이름은 홍정길. 이 홍정길이라는 사람이 목회자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홍정길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로는 백이천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름은 박기천입니다. 박기천. 국립극장 성악가네요. 박기천 여러분 한번 검색을 해보시죠. 그리고 곽선희. 이분이 지금 아까도 언급했지만 목사입니다. 여기는 곽선희라고 돼 있죠. 근데 실제 이름은 곽선희. 굉장히 유명한 소망교회 강남의 소망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로서 있고 예전에 외화 밀반 출로 기사 아마 전두환 대통령 때인가요? 그런 그 기사가 나고 시끄러웠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무슨 탄압이다 뭐 이런 그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정치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신반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북한의 충성 맹세문에 올라 리스트가 올라와 있는 것을 본다면 그때 그 일이 결코 정치 탄압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 나와 있죠. 소망 교회 목사. 지금은 은퇴를 해서 원로 목사이지만은 그래도 또 어떤 그 교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아마 메시지를 전하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고 하는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이런 목사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면은 그 영이 오염이 됩니다. 그 영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빨리 싸워서 이런 인간들을 그 정체를 드러내고 어떤 그 처벌을 요구를 해야 되거나 그게 안 되면 거기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고영도 이게 원장인가요? 예, 고영원. 고영원이 지금 뭘로 되냐면 가수로 돼 있습니다. 이분이 다른 데서 보니까 고형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가수면은 아마 복음성가 가수 작사 작곡하는 그 사람하고 동명이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이름이라면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복음성가를 또 작사 작곡을 했고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분의 이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철 전 대사 대리대사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그다음에 민주사회 국민변이라고 돼 있죠. 민노총 참여연대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 기윤실 참 가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기독교 실천 윤리를 강조하면서 기독교 윤리를 강조하면서 정작 이들은 북한의 저 빨갱이 정권의 충성 맹세문을 네, 작성자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구현 사제된 그 말 많고 정말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그 천주교의 정의로운 사람들로부터 지금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는 이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들 참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이 신부들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뭐 이명박, 전두환, 노태우, 뭐 이런 우리 그 이전에 정치할 때 얼마나 이들이 뭐 인권과 정의를 내세우면서 그 많은 그 시국 발표를 하고 그리고 또 데모까지 주도 앞장서고 했던 그런 그 신부들 단체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는데 일체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그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까? 인권 탄압, 자유 박탈, 법치는 뭐 완전 뭐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의구현 사제단은 입번끝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좌파 세력들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되기를 아마 지금 미사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에 반발해서 간간이 광화문에서 예, 또 이 정의로운 캐톨릭 신자들이 예, 오셔가지고 그들을 향한 일침을 가하고 예,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사가 바로 그 정의구현 사제단 이 단체. 예,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렇고 예, 기윤실이 기독교 윤리실천위원 예? 윤리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정구사는 정의 캐톨릭의 정의구현 사제단. 그러니까 종교가 이렇게 다 예? 썩었다는 말을 그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겉으로는 정의를 행하는 양,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양 그렇게 예, 표방을 하고 있지만 물밑으로는 이 빨갱이 정권의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참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이 가짜들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 사회 속에서 어떤 표준인 양 그렇게 활동들을 해오고 비춰졌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주고 그리고 참 어떻게 대한민국이 심판을 받아도 싸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 성서한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복음 선교회 무슨 복음 선교회죠? 그리고 진보련 예. 한국진보연합 단체도 또 개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노,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아, 이게 유명하죠? 전공노. 아, 이게 전라도 출신자들의 예, 어떤 그런 걸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전공로 예, 녹색 농민조합 예, 녹색 농민조합 농민들까지 그렇게 관여가 되어 있고요. 지금 기청하라고 한글로는 되어 있는데요. 경제정의 실현 시민연합이네요. 경실련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희연 교육감 예, 아주 빨갱이인 줄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충성맹세문에 지금 실려 있습니다. 이재정 국회의원 이재정 국회의원 노래 있네요. 박영선, 박경선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그러나 박경선이 아니에요. 한문 이름은 박영선인데 이 박영선이 누구냐? 그 뻔뻔스러운 자기 자녀는 미국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현 지금 장관을 하고 있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 그 박영선이 결국은 예, 충성맹세문을 올리고 있는 그런 이 인물이었었네요. 그리고 김한길 참 기가 막히죠. 이 사람 예, 이렇게. 근데 그 조국이라는 이름이 어디서는 있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글쎄, 지금 이 하나다 잡지를 통해서 다 소개가 된 건지 아니면 덜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명단에는 조국이라는 이름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와다나베 교수님께서 충성맹세문을 소개를 했습니다만 일본인이에요. 우리 와다나베 교수님 한국에서 생활한 지는 약 한 30년 정도 되셨다고는 하지만은
예, 언어가 또 발음이 조금 일본인이기 때문에 예, 좀 이렇게 조금 완벽하지는 못한 부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을 수 있었지만 또 잘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충성 맹세문을 한번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 본문에서 잡지에 실려 있는 충성 맹세문이거든요. 예, 한번 세워서 그림자 때문에 세워서 보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장군님께 삼가 드립니다. 2014년 6월 15일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도자이신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서 남쪽 정부의 고 김대중 대통령님을 친히 접견하시고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을 발표하신 지 14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2014년이요. 6월 15일이 예, 14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거죠. 미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 놈들의 반민족 반통일 모략책동 속에서도 조선의 존엄과 주체의 혁명 위협인 조국통일을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정은 장군님께 장군님을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는 남조선의 혁명전사 우리들은 다함없는 충성의 마음을 담아 김정은 장군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예, 이런 그 전문이 실려 있는 거를 버젓이 알고도 다 읽고 확인하고 얻어 예, 거기 참여하겠다고 예, 명단을 작성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또 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조선 노동당의 끝없이 충직한 남력의 혁명 전사 우리들은 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명단들을 말하는 거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장군님께 다음과 같이 굳게 맹세합니다. 예, 이제 맹세를 하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역사적인 6.15 북남 공동선언 발표 14주년을 맞으며 우리 남조선의 혁명 전사들은 그러니까 남조선의 대한민국의 혁명 전사들이죠. 예?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혁명 전사들로 이렇게 지금 규명이 돼 있는 거죠.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의 조국 통일 유언을 높이 받들어 조국 통일 유언이 뭡니까? 대한민국 적화 통일을 말하는 겁니다. 유언은 적화 통일이지 자유 민주 통일이 아닌 것이죠. 예, 유언을 높이 받들어 공화국 남반부에서 박근혜 기획당의 자유민주주의 예, 분명히 밝히고 있네요. 여기서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여기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무너뜨린다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 조선반도의 주체 사상화를 실현하는데 한 목숨 초계와 같이 바치겠습니다. 아, 참 여기 여실히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조선반도 남북 간을 모두 통틀어서 말하는 거죠. 주체 사상화를 실현하는데 김일성 주체 사상화를 실현하는데 한 목숨 초계와 같이 바치겠다라고 하는 게 예, 충성 맹세문의 구체적인 행동 예, 지침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 둘째, 우리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을 박근혜 결의 패당을 심판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세월호 사건으로 흥분된 국민 정서를 범국민적 반미 반정부 시위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했는데 예, 그대로 됐어요. 지금도 되고 있는 부분이 예, 반미 예, 반정부는 뭐 이미 반정부가 됐으니까 이거는 실현이 됐고 반미는 계속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죠. 이 둘째 항목의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세월호의
어떤 그 사고의 성격 거기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다라는 것쯤은 어느 정도 좀 우리가 감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 우리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악질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원천 무력화하고 주한미군을 남반부에서 완전히 쫓아내기 위해 결사항전을 준비하겠습니다. 결사항전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결사항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여실히 보여지고 있고 우리들은 충분히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지금 싸워나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충성맹세문의 세부 항목에서 지금 이 좌파들이 주사파들이 무엇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여기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넷째, 우리는 6.25 조선전쟁 이후 당과 수령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남조선의 전사들을 남조선 감옥에서 석방시켜 그들에게 민주애국 열사의 명예를 안겨주기 위해 모든 법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날 그 5.18 광주사태 때에 그 광주교도소를 습격해서 교도소에 갇혀있는 그 죄수들을 비롯한 이들을 그때 그 탈출시키기 위한 그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사망자가 북한 특수군들의 그 사망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교도소 안에 있는 남한 대한민국 감옥에 있는 자칭 저들의 양심수 이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김일성 장학금을 받은 법조인들 이런 자들이 이 검사 판사가 되어서 법조인들이 되어서 끊임없이 또 민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해가지고 지금 거기는 2,000명이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 달에 만 원씩 회비를 내는 그런 회원이 5만 명이라고 해요. 5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한 달에 꼬박꼬박 그 회원들의 회비 좌파 성향의 회원들의 회비가 5억 원씩 들어와서 1년이면 60억이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 좌파들의 그 무료 변론을 나서게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자변이라고 하나요? 우리 쪽의 우파 변호사들 모임은 많지 않고 또 후원회비 만 원씩 후원회비를 내는 분들이 회원이 100명인가 그렇다고 그러네요. 굉장히 열악한 이 재정적인 면에서만 봐도 굉장히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시쳇말로 잽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대한민국이 기울어져가고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단면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중에 여유가 있는 분들 다소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좀 움켜질라고 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우리 그런 열악한 상황에 있는 그 변호사 단체에도 단 얼마라도 또 여러분 형편되는 대로 이렇게 가입을 하시고 또 후원을 하시고 또 이렇게 필드에서 이런 내용들을 알리기 위해서 매일같이 방송에 나서고 있는 이 열악한 우리 그 우파 유튜버들을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실내에서 그동안 종편 방송에 출연하면서 자기들의 입지를 잃어버리고 나와서 그냥 실내에서 말로써 그냥 어떤 그 수많은 그 시청자들을 확보해서
그런 그 방송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예, 그런 사람들 자기들의 그 인지도 유명세를 이용해서 그런 많은 시청자들의 그 후원을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참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내에서 일종 뭐 아가리 파이터라고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말로서만 그냥 그렇게 방송에서 뭐 욕지거리 방송을 하는데도 몰려가가지고 후원을 해주고, 예? 그러니까는 어떤 그 좀 이렇게 성실하게 그 필드에서 집회 그런 그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유튜브 방송들에 대해서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거죠. 예.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또 잘 배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째, 우리는 남쪽 정부의 검찰, 경찰 등 사법부와 행정부에 침투하여, 아,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네요. 예, 검찰, 경찰 등 사법부와 행정부에 침투하여 정부의 행정 기능을 마비시키고 김정은 장군님의 지도와 용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충성 맹세문의 다섯 개 항목에 걸쳐서 이들은 동의하고 서명을 했다는 얘기죠. 아마 그 의식도 하는 그런 그 영상들이나 또 자료들이 아마 더 추가로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죠. 이런 자들이 지금 이 충성 맹세문의 그 내용대로 사법부와 행정부 또 입법부를 장악을 침투해서 거기서 지금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법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력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조국과 같은 정말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해서 조국을 털어봤더니 먼지가 풀풀풀 나는데 알고 보니까 조국 자체가 먼지더라, 뭐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그런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는 자를 지금 문재인은 법무부 장군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그냥 강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강행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참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그 구국의 대열에 여러분들이 나서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뉴질랜드에서 오신 우리 그 유튜브 방송을 하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시는데 또 앞장서시는 대사모 방송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잠깐 우리 선구자 방송하고 여기 대한민 여기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와서 보니까 이렇게 분열돼 있는 모습에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의지가 너무 없다, 전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오늘도 태극기 드는 날이니까 뭐 나 하나라도 머릿수 채워주기 위해서 안 올 수가 없으니까 그냥 태극기 들다가 시간 되면은 끝나면 가고 하는 그런 의례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기가 없다라는, 결기가 안 보인다, 이런 그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자유를 우리가 지키려면은 이러한 그 자세, 이런 모습으로는 안 된다, 이런 그 얘기를 안타깝게 해 주셨었습니다. 예, 틀리지 않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 그동안 또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대한민국 무너져가는 것에 또 반기를 들고
지금까지 활동하신 분들 계시지만 지쳐서 안 나오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렇게 해보니까 뭐 그냥 이대로 그냥 가나 보다. 뭐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제 나는 안 나오겠다. 나는 이제 그만 쉬겠다. 뭐 앞으로 가도 별로 달라질 모습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요? 어떤 변화요? 무너지든지 세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만은 그 결과는 우리 각자 각자에게 달려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추석을 이제 지내시고 다시금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고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이제 결전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북한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이런 상태로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미사일 발사 또 했죠. 그 미사일 발사는 그들이 돈 장비 성능 자랑을 하기 위한 또 돈을 자랑 자기들 뭐 얼마든지 이렇게 미사일 쏠 수 있는 재정이 충분하다 이걸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미사일 쏘는 의도가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안보 상태를 점검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어느 수준까지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걸 보기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냥 뭐 지난번에도 쐈는데 이번에도 또 쐈구나. 또 뭐 나중에 또 쏘겠지. 이렇게 무덤덤하게 지나가게 되면은요 어느 순간에 그 미사일이 대한민국 수도 중심부와 전 지역을 향해서 날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명약 관한 예측입니다. 그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회도 소용이 없을 테니까요. 저들의 미사일에 불바다가 되고 다 불쏘시개로 태워질 것입니다. 지금 지킬 수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참 우리 와타나베 교수님을 통해서 약 한 시간 조금 넘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충성 맹세한 그 명단을 입수해서 기사를 입수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이 점을 이 영상을 또 추석을 맞이하면서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또 전달을 하시고 알려주셔서 정신무장에서부터 우리가 빨리 우위에 서야 됩니다. 정신무장에서부터 우리가 빨리 우위에 서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정신무장을 위해서 이러한 그 내용의 영상을 빨리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또 오래간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시청을 하시고 충격을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오늘 또 관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김대한 국민님, 예, 요즘 또 개인 사무로 인해서 또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틈 나는 대로 오셔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교감을 나눠주시고 계셔서 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임명된 우리 백플립님, 예, 오늘 또 이렇게 스팬으로서 함께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미스아님은 우리 봉주로 대표, 봉주로 방송에 아마 그쪽에 스페너님이신 걸로 제가 어렵게도 기억을 하는데요.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조명혜님께서 귀한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허정숙, 마산의 허정숙 여사님 너무나 오래간만에 뵙네요.
아, 그동안 전혀 뵐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오셨습니다. 건강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속히 또 건강도 회복하셔서 마음껏 이런 그 애국 활동에 또 관여하시고 참여하시는 그러한 또 우리 여사님이 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댓글로 의견들을 나누시고 또 좋은 이야기들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선구자 방송은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이 감금되어 있는 서청대를 다녀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추석 특별 생방송을 그곳에서 가진 바 있었습니다. 우리 두 분의 가수님을 모시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엽서, 엽서의 내용들을 저희 선구자 방송에 보내주신 것들을 가지고 또 소개하면서 또 노래도 함께 곁들여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지금 선구자 방송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데요. 약 한 2시간 가까이 되는 분량의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추석을 또 맞이하면서 시간 되실 때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시청들을 하시고 주변에 또 많이 공유해 주시면서 박근혜 대통령님께 엽서 보내기 운동에 또 여러분 적극 동참을 해 주시고 이전에 또 구입을 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참에 또 추석 때에 가족이나 또 친지 이웃 또 뜻이 같은 분들을 만나실 때 그 엽서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면서 구치소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께 엽서 좀 격려와 힘이 되는 글을 써서 보내주시라고 또 이렇게 선물들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엽서 보내기 운동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실 때까지 그리고 복귀하셔서도 계속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 보내신 분들은 꼭 한 번 정도씩은 참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유권자가 1577만 명 정도 되죠. 51.6%에 해당되는. 그런데 지금까지 엽서를 보내신 분들은 한 15,000명 정도, 뭐 몇 개월 전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예, 그 수치는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한 유권자 1,500여만 명에 비하면 0.1%에 준하는 그런 그 아주 적은 낮은 수치가 되죠. 적어도 우리가 1%면 15만 명인데 10% 정도인 150만 명 정도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 엽서나 서신 보내는 운동에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엽서 보내기 운동을 선구자 방송에서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또 받아들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는 그런 그 역할들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 우리 허정숙 여사님 그동안 계속 또 시청을 하시고 계셨다고 항상 고맙고 감사드린다고 써주셨고요. 뭐 예전에 우리 또 방송할 때는 끝에 보면은 우리 댓글에 참여하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뭐 매일 방송을 밤엔 밤 방송을 안 하기 때문에 현지 방송 현장 방송에서 일일이 다 그렇게 하게 안 되어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소개시켜 드리지 못하는 또 아쉬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예 오늘 그냥 대략적으로 예 이렇게 보고 또 지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또 반가운 그 모습 닉네임들을 이제 뵙기 때문에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소인가요? SO님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억울할까 생각하면 우라가 치밀어요 라고 이렇게 써주셨고요. 명인성님 종빨들의 실체는 까발려졌는데 태극기 집회 위장 우파들의 실체 팩트는 없나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아, 또 막 그냥 호불호가 갈려요. 뭐 왜 우파끼리 응? 그렇게 헐뜯고 비난하느냐 그러는데 또 여기서 위장 우파라는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한 국민님이 우리 선구자 방송의 스패너이신데 그와는 달리 김국민님이 김국민이라는 분이 계셔요. 우파 유튜브 방송에 모두 공유해서 국민들께 알려야 하는 중대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원하는 그 이야기를 써주셨네요. 박찬혜님 들어오셨고 사필기정님 예 들어오셨고요. 핸드스톤님 데뷔님께서 예, 들어오셔서 글을 남기셨네요. 예, 우리 영소님이 또 후원해줘야 되는 현장 유튜브 방송에 후원을 해줘야 하는데 방구석에서 뉴스 읽어주는 아가리 파이터들한테만 후원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예, 또 뉴스를 또 전달해 주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정말 너무 그런 분들이 많아서 후원이 정말 너무 원치 않는 쪽으로 몰리는 그런 것 때문에 현장에 있는 우리 유튜버들 매우 안쓰럽고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또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우리 조생충님 이러한 그 내용을 가짜뉴스라고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하나다라는 잡지는 그 일본에서 상당히 어떤 그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보수 쪽의 그 언론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 월간조선 같은 그러한 인지도가 있는 그 잡지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 없는 그러한 그 기사를 다룰 수가 없다. 이렇게 아까 와타나베 교수님께서 또 보충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뭐 그동안 우리가 그 풍문에 들려오는 그런 그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SNS 또 단톡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왔던 그런 부분들이 가짜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사실로 우리는 그렇게 확인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가짜라기보다도 진짜일 가능성이 신뢰성이 더 많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북한을 탈북한 사람들의 탈북자들의 그 견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하나다에서도 이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또 잘 각자 나름대로 또 판단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쳐야 되겠네요. 이제 3시 제가 또 주변에서 카메라 장비와 관련된 또 좀 업무를 보고 그다음에 이따 저녁 7시에 이곳 대한문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강행 임명한 문재인을 규탄하는 집회 대한문 앞에서의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생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해외에 계신 850만 애국동포 여러분 그리고 국내 우리 5천만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구자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스패너로 수고해 주신 우리 김대한 국민님 또 백플립님을 비롯한 우리 반가운 여러 댓글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슈퍼챗으로 또 힘을 북돋아 주신 조명희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따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